혹시 그 특수 부위 중에 코 거기 거식 거기 없죠? 그 중요한 부분 없죠? 차근차근 너가 빨리 먹어봐. 이걸 먹으라고? 원래 손은 레어로 먹는 거지. 우리 손을 던져 자꾸. 진짜야? 이열 소고기? 내가 소고기 먹으면 내가 진짜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고기는 또 다 먹어야지. 다 먹을 거야. 고기 소고기 너무 좋아. 오늘 특수 부위 먹을 거예요. 특수 부위 소고기 또 특수 부위 맛이. 특수 부위. 에이투젠 모든 아시템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펄북대장천 행콘입니다. 오늘 드디어 PD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 PD가 처음으로 웬일인지 우리에게 소고기를 먹여준다고 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소고기도 그냥 소가 아니라 소 한 마리 뒤에 있는 손 크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을 이곳은 바로 어디? 어디? 여기 바로 독산 우시장 에 왔습니다. 독산 우시장이라고 독산 이제 말미고기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봄에 축산부터 실제로 특수부위를 먹을 수 있는 식당까지 다 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오늘 소의 특수부위가 어디가 있죠? 바로 제비추리가 있고요. 목심 뒤쪽에 뭐가 있죠? 그냥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다 먹으면 돼. 아까 여기도 먹고 여기 먹고 여기 먹고 다 그 꼬리 먹고 다 먹어야죠. 다 먹나? 잠깐만 표정 안 좋은데? 야 왜 웃어? 야 웃지마. 아니 네가 웃을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 너 따라와봐. 야 그거 봐봐.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이걸 먹는다고? 아니지.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해 빨리. 일단 딴 데 가시죠. 일단 오자고 해서 오긴 했어요. 저희가 직접 식당 가서 한번 특수 부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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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너무 고. 불안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부위별로 한번 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계속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주문을 해보고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사연이 여기 혹시 그 특수 부위 중에 소 거기 거식 거기 없죠? 그 중요한 부분 없죠? 예. 아 진짜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일단은 없답니다. 그래서 네. 골고루 특수 부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거는 특수 모듬을 시켰고 이제 여기 서비스로 지라나 천엽 생간도 이렇게 주신다고 하셔서 뭐라고요 방금? 지라 발음 좀 일단은 선생님께서 골고루 먹어보라고 모듬을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돌 이게 치맛살 부채살 네 살치살 안창살 아니 살치살 먹고 아 안창 치맛살 네 요거 이게 치맛살 그거 부채살 치맛살 안창살 호시살 차돌박이 아 응?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돌 이게 치맛살 부채살 네 살치살 안창살 차돌박이를 먼저 구우라고 하시는 게 차돌박이를 구우면 기름이 나와서 고기가 여기 안 붙는다고 차돌부터 내가 이제 요거 제비추리 요건데 요건 부채살 두 점 있고 요거 안창 하나 있고 요거 치맛살 두 개 터줬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비추리라고 코한테 얼마 안 나오는 고기 이게 그렇게 맛있다. 차돌박이는 너가 빨리 먹어봐. 이걸 먹으라고? 원래 손은 레어로 먹는 거지. 우리 손을 던져 자꾸 먹을게 먹을게 진짜 먹는다고? 타닥기 새끼야 타닥기 타닥기도 아니고 내가 진짜 궁금했던 게 있어 등골 생곱창 처음 먹어 언뜻 보면은 뭔가 되게 치즈 같아 야 진짜 부드럽고 진짜 치즈 같아 진짜 부드러워 그러면 나도 바로 먹어봐야겠다 야 맛있어 약간 소의 마시멜로우가 있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조금 먹으면 돼
제가 한번 토시 먹어볼게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처음처럼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아. 술 땡기는 맛? 자, 다음은 제가 치맛살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치마, 내가 또 치마를 좋아하거든. 확실히 진짜 부드럽고 연하다, 순하고 고기에 찝히면서 알아서 달려나, 막 조각조각. 이래서 치마치마 하는구나. 고기는 또 집게로 찍어 먹어요. 아, 집게로 먹어. 아, 집게로 먹지. 와. 특유의 기름이 입을 확 잡아주면서 씹는 순간 육즙과 함께 새로운 바다가 펼쳐져. 소의 바다. 소 먹으면서 왜 바다? 차라리 초원이 초원 아니야? 바다가 더 깊잖아. 그 깊은 맛을 난 표현한 거지. 그러면 더 저보다 훌륭하게 표현 한번 해보세요. 네? 갑니다. 부채살. 네. 되었을까요? 2017. 제가 예전에 김건모의 제비란 노래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지. 그런 노래도 있어? 제비배 문제스. 아, 이게 있어. 아, 그 이름이 제비야? 응. 아. 제비란 노래를 되게 좋아했고 내가 또 추리물을 되게 좋아해. 명탐정 코난. 맞아, 너 극장판도 다 봤잖아. 나 내가 좋아하는 두 개 합친 제비 추리 직접 먹어보고 리뷰하겠습니다. 너만을 위한 조합이네. 야스. 아, 잘 구웠어.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소고기랑 다르게 연한 것도 아니고 고소한 맛이 되게 두꺼우면서 쫄깃쫄깃하면서도 근데 고기 부위를 이거 되게 먹어본 맛이거든? 모르겠어. 한번 먹어보고 리뷰해줘. 아, 이거 되게 먹어본 맛이야 근데.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그 뒷고기랑 좀 비슷하네. 돼지 중에 뒷고기라고 돼지에서 구매장들이 맛있는 부위는 뒤로 훔쳐서 먹는다고 해서 돼지 부위 중에서 그 뒷고기가 있는데 소의 뒷고기가 있다면 딱 이 맛인 것 같아. 깔끔하고 쫀득하고 기름이 별로 없고 살코기 많은데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안심만큼 부드러운 것 같아. 원래 살짝 노른자 붙어야 되는데. 아, 그치. 오, 한 마리 그냥 여기 쏙 들어가 있어. 어, 뭐야? 아. 오늘 이렇게 회 모든 걸 다 먹어봤는데 진짜 다행히도 고기는 안 먹어봐서. 거기. 근데 살짝 궁금하긴 해. 맛있대. 아, 야,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 제발 제가 또 우리한테 먹인다고 그러면 네가 그러면. 근데 진짜 부위도 부위별로 맛이 조금씩 다 다르고. 난 식감부터가 달랐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소고기집보다도 이렇게 우시장에 와서 먹어보니까 되게 진짜 싱싱하고 고기도 좀 더 달랐어. 나는 이거 진짜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느낌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진짜 싱싱했어. 싱싱한 게 느껴지는 게 여기의 매력인 것 같아. 그럼 밖으로 나가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독산동 우시장에서 정말 말 그대로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소고기집보다도 보매시장이 앞에 있으니까 더 싱싱하고 날 거 그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집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네, 큰 폭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3,000원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특수부위를 골고루 먹으려다 하다 보니까 2등급 정도의 소를 먹었어요, 저희는. 진짜 2등급도 괜찮아. 네, 충분히! 우리가 싼 마인가? 혹시나 이제 모임이나 회식도 있고 단체적 또 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산동 우시장에 대한 한줄평은요? 오늘은 소가 되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지트 골목대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 골목대장 아지트, 아지트 골목대장 해시태그에서 게시물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저희 영상마다 컨셉이 있는데 컨셉의 그 영상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겨주시거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지트를 가달라고 아니면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께도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지트를 가는 그날까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A to Z 아지트였습니다. 안녕.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바로 앞에 있는 뷰가 나이트로 달려가겠습니다. 안녕. 그래요? 야. 야.